임기 초반부터 여러 현안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두 사람의 전격적인 회동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화해의 물꼬는 텄지만 그동안 견해차를 보였던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실마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충북 도당이 마련한 당정의회 대표 5인 간담회는 1시간 남짓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한 목소리로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을 단순한 식사 자리로 규정했던 이 시장은 갈등 프레임에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사실 뭐 지사님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김 지사는 통 큰 양보로 이견을 좁혀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면서도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 큰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자리에서는 협력과 소통을 약속하는 원론적인 이야기와 청주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스포츠 컴플렉스 건설, 프로구단 신설, 오송역 선화공간 개발 등 일부 현안 사업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갈등이나 이견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만난 적은 아니고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충북 발전, 청주시 발전. 갈등의 도화선이 된 저출생 대응 사업과 청주 원도심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각자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이견이 없는 사업들만 언급했을 뿐 정작 쟁점이 됐던 현안은 회피하며 실타래를 풀지 못한 겁니다.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것인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단체장의 화해 무드 연출에만 급급했던 건 아닌지 어렵게 성사된 회동은 별다른 소득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